된다. 야, 막아. 내가 뽑은 대통령 내가 보러 간다는데 왜 막고 있습니까? 대통령 전원이 여러 쪽에 그 일부에 자, 여러분, 여러분들은 미신고를 나오고 있습니다. 기강했다는데 왜 봤습니까? 자, 너무 불쌍해서 너무 화나. 켜주세요. 바나나 택스인 게 너무나 억울합니다. 확실하게 일만 해오지 우리 엄마 아빠 나쁜 짓 하고 살아가신 적도 없는데 왜 등록금 때문에 자식에게 죄인이 되어야 합니까? 그 얘기 하러 가겠다는데 아 뭐 이거 딴다고 저거 딴다고 그러고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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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요. 도착해. 이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건 바로 정부일 것입니다. 적립하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정부, 그리고 오히려 등록금 인상의 요인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부모님의 소득 수준에 맞는, 그리고 보통 서민의 삶의 수준에 맞는 등록금을 내면서 대학을 다닐 수 있어야 합니다. 고등학생의 80%가 대학을 갑니다. 근데 그 대학생들이 한 달, 1년에 내내 등록금이 1,000만 원이라는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. 너무나 힘겨워하는 우리 대학생들을 위해서, 그리고 행복한 꿈을 꾸게 하기 위해서 정부가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, 인하대학교는 더 이상 무시하지 말고 이 문제를 적극 해결하기를 바랍니다. 5월 24일 인하대 운동장에서는 그 자리에서 나대생 꼭 이 안에서 등록금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